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남쪽에는 어제 저녁에 내린 비의 영향인지 봄이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바람도 불어오는 바람도 굉장히 포근하다고 할까요? 상당히 차갑지 않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그만큼 나물 소식도 빨라집니다.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너무 작죠? 요 정도 크기면 이제 감 잡으셨죠? 무엇일까요? 야, 그래도 모르신다고요? 겨우 내내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곤란한데요? 자, 이번에는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 이 나물이구나. 무릎 탁 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나물은 십자화과 황새냉이 속에 미나리냉이입니다. 미나리를 흡사하게 닮았어요. 여기는 보시면 올라오면서 얼레지하고 친구 삼아서 올라옵니다. 미나리냉이는 우리나라 전역, 남쪽에서 저기 북쪽까지 약간의 습기만 있고 해가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잘 자랍니다. 풍성하고요. 꽃도 이쁘고요. 또 성장해서 줄기가 생기면 낫으로 베도 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이 미나리냉이입니다. 자, 위에 쪽에는 조금 더 성장했죠. 자, 남쪽에서부터 이제 나물 소식이 점차 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서 나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크기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얼레지들이 막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레지는 뽑아서 나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주변에 미나리냉이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막 낙엽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요. 미나리냉이는 십자화과 속이기 때문에 배추, 무, 뭐 는쟁이냉이 이런 냉이들처럼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다른 냉이들보다 조금 더 매운맛이 강합니다. 물론 뭐 고추냉이나 는쟁이냉이보다는 매운맛이 덜하지만 미나리냉이의 이 매콤한 맛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미나리냉이를 드실 때는 아주 연할 때 채취해서 식초나 소다, 식용소다에다가 조금 희석을 시킨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그냥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겉절이를 드시거나 생으로 뭐 샐러드를 해서 드셔야지 이거 데치면은 쓴맛이 강해집니다. 대부분 이 매운맛이 나는 나물들 중에 특히나 이 냉이 종류들은 매운맛이 나는데 데치면 쓴맛이 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나리 냉이도 그런데요.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쳐서 드셔도 상관없지만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샐러드로 아니면 김치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데치게 되면 쓴맛이 강해지고 매운맛은 조금 덜해진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뭐 한두 번 정도 꽃샘추위는 하겠죠. 하지만 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점차 나물 소식과 함께 꽃 소식과 함께 수도권으로 북상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매곡간과 함께 하시면 올 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나물들, 사냐초들 마음껏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